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는 음식. 콩나물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다고? 이 시원한 거를? 이 시원하고 이 식재료를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다고? 숙주는 먹으나 콩나물은 안 먹는다는 거구나. 야, 한식이 참 맞아. 난 솔직히 동아시아 이 식문화 중에 중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난 한국이라고 생각해.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동아시아 식문화는 솔직히 맞아. 역사가 또 오래됐고, 아니 중국 음식 진짜 미쳤어, 여러분들. 예. 겁나 다양하고, 심오한 음식들도 진짜 많더라고. 예. 맛있지. 아, 미쳤다는 게 맛있다는 뜻이지? 맞지, 당연하지. 간장게장. 게를 산 채로 간장에 절이는 특별한 요리법. 아, 이 간장게장은, 특히, 이 봄철에 알배기 간장게장, 요런 것들 쪄서 먹어도 맛있고, 간장게장으로 먹어도 맛있고, 저 노란색 요 알이, 이게 미친 건데, 이거 밥에다 얹어갖고 그냥 슥슥 비벼 먹으면 그거야말로, 예? 밥도둑이지. 홍어도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다. 아이슬란드 외 일부 국가에서는 먹기는 함. 근데 이렇게 삭혀서 먹진 않는다. 홍어. 홍어는 그냥 좀 버리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홍어도 이렇게 잘 삭혀갖고, 흑산도 홍어, S급으로다가, 그 흑산도 홍어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묵힌 그, 오리지널을 맛보면, 가격도 상당해. 몇십만 원이야. 먹어보면 좀 다르긴 하더라. 예. 도토리묵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진짜. 유럽에서는 도토리를, 돼지 사료로 주는데, 도토리를 만든 이 묵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도토리 묵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갖고, 그걸 이제 물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반죽을 하면 도토리 묵이 되는 건가? 그지? 예. 다음, 참외. 외국에서는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는 이색 과일이다. 참외에 대해서 소신발언해도 될까요? 난 참외가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코리안 멜론 말고 나는 참외 20개 주고 그냥 멜론 하나 먹고 말겠어. 난 진짜는 참외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난 참외 상이오하니 멜론이라고 생각해. 정말 나 참외를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꿀참외 나도 먹어봤지. 근데 모르겠어 그냥. 애매해. 뭔가 참외가 뭔가 애매한 게 약간 그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 그러지? 노각을 약간 알룰로스 같은 거에 좀 재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스테비아 노각 느낌? 나는 멜론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해. 멜론이랑 참외랑 비교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예. 그래? 참외 인정론이 더 맞네. 난 참외 부정론인데, 모르겠어요. 참외는 내가 정말 있어도 안 먹는 과일 같아요. 참외는. 예. 저는 참외 있으면 그냥 던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그 막, 콜라캔, 뚱캔 같은 거다 마시고 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어디 사람 안 보고 있으면 갖다 발로 뻥 차잖아요. 골키퍼 마냥. 전 그렇게 참외 갖다 발로 다 차버리고 싶어요. 예. 산속에서. 죄송해요. 전 진짜 참외를 싫어합니다. 예. 참외랑 배랑 둘다 싫은데 그나마 배가 낫지. 아무튼 넘어가고. 번데기 볼게요. 번데기.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식용벌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먹기도 하는데, 중국 애들이 먹는 번데기가 있고, 한국에서 먹는 번데기가 있는데, 둘다 혐오해.
중국에서는 아이 번데기가 좀 통통하니 이렇게 그꽉 차있는 그 번데기가 맛있지. 어떻게 저렇게 벌레처럼 생기고 쪼글쪼글한 저 번데기를 저 말라 삐뚤어진 저거를 왜 먹지 한국인들은? 이런 느낌이야. 한국인들이 중국 번데기 보고 조금 징그럽다고 하고. 그 중국 번데기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사실 중국 번데기는 핑계고 슈가글라이드 귀여워서 보여주고 싶었어. 중국 번데기입니다. 손가락만한 이 번데기. 뭐 무슨 맛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네. 버터롤 아니래. 버터롤이야? 아, 그냥 드립친 거지. 단백질이 많대. 번데기, 다음 골뱅이. 골뱅이도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구나.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한다고, 번데기를. 아, 번데기래. 이 골뱅이를. 야,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에서 먹기도 한다고.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요리에 골뱅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양식이 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지 못해.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까지 가가지고 수입을 해온다고. 깻잎. 영어 명칭 자체도 얘를 깻잎이라고 부른대. 요거 골 때리네. 들깨 잎사귀인 깻잎은 향과 식감으로 사랑을 받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낙엽을 절인 것처럼 보이고 처음 겪는 향과 맛이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고. 왜? 외국 사람들이 깻잎 향이 엄청 세다고. 맞아.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깻잎이 싫어하는 외국인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뭐 소문 낸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인도 친구도 또 깻잎을 싫어서 하나도 안 봤어요. 산수 판매하는 회사 쪽에서 깻잎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외국 사람들이 깻잎 향이 엄 그렇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뭐야? 산낙지. 외국인들 가장 충격받는 한국 음식. 그래서 올드보이 그 최민식 아저씨가 그 산낙지 산채로 뜯어먹는 그 장면 보고도 저 사람 진짜 연기에 진심이네. 어떻게 저 산낙지를 갖다가 저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걸 갖다가 산채로 뜯어먹을 수 있지? 그것도 대가리부터?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산낙지는 뭐 그냥 진짜 뭐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할머니가 먹어봐! 하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예. 그 정도로 친숙한 산낙지가 음식이잖아. 어. 그치. 없어서 못 먹지. 기도에 막힐 수가 있어. 꼭, 근데 약간 산낙지가 그게 있대. 그, 문어나 산낙지나 이렇게 얘네들이 생긴 게 약간 그, 좀 외계인처럼 생기고, 일단 이렇게 생겼잖아. 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 크툴루 신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 어. 그래서 먹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어. 미더덕. 미더덕은, 그 미더덕도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구나. 진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먹는다고. 그 외에도 멍게, 콩잎, 호박잎, 더덕. 더덕을 못 먹는다고 외국인들이? 와. 물론 이 자료가 완전 100% 신임 그 좀 신뢰가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어. 이자 20%로 아반떼를 풀알부로 샀던 남자. 어. 누가 스물. 아, 찬 일단 지르고 보세요.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잖아요. 어우 야마 있다. 어 기백 있고 야마 있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담배 두 갑에서 반갑으로 줄이고 차 끌고 나서 담배 끊었다. 월 납입금 68만 4천원. 돈 좀 모아서 냈느냐.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어, 이분 그리고 두피 문신 지원해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락 줬다고. 어, 광고 없이 두피 문신 전액 지원해주고 싶다. 이야, 사람들이 엄청 욕했을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 재벌 TV 보고 있으면 내 인생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어, 그래요. 저는 이거 UN 같은 데서 한번 저 조져야 된다고 봐요. 구글을. 이것들 계속 가격 올리고 뭐 하는 건지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네. 에? 월 14,900원? 아니 가격 안 올리겠다고 또 분명히 얘기했었어. 어, 옛날이랑 좀 유튜브가 초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 이상한 광고도 쟤네들이 그 보지도 않고 막 광고 막 너 때려 넣잖아. 어, 이상한 광고들도 많고. 어,
응? 그 EU가 아 UN이 아니라 EU. 죄송합니다. 예, UN은 왜 이걸 UN 이거를 그 저기 다루면 안 되고 그치 EU. EU 같은 데서 좀 저기 하면 안 돼? 이게 좀 14,900원이 될 말이냐고. 예. 눈 프리미엄 단 한 번도 결제한 적 없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몇 번 하면 됨. 근데 그것도 귀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유튜브를 안 쓸 수는 없어. 이제 그 정말 유튜브 없이 살 수가 없어.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아? 평생 유튜브 안 보기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평생 유튜브 안 보기 vs 여친 생기기. 아 여친 생기고 평생 유튜브 안 보기. 여친 생기고 평생 유튜브 안 보기 vs 그냥 살기.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대답할 필요 없고요. 유튜브는 안 질리기 때문에 현실적이네. 합리적이다 확실히 남자들이. 그래요. 오케이 1단계 통과. 1,000만 원. 아 1,000만 원 좀 심했다. 500만 원 받고 유튜브 안 보기 vs 그냥 살기. 요거 어때? 갈리는데요? 전후. 이제는 조금 이제 확실히 돈에 사람들이 약하구만. 500을 그냥 벌고 말지. 그치. 근데 500만원 받고 나서 일생생활에 절대 유튜브를 못 봐. 내 핸드폰에서 유튜브는 사라져. TV로도 못 봐. 남들이 보고 있는 거 옆에서 어깨 너머로 보면 되지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유튜브 보면은 그냥 화면이 뿌옇게 나와. 소리도 안 나와. 그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아프리카 TV 보면 돼. 그래. 대체 제가 아프리카 TV라고 생각한다면. 난 못할 것 같아. 냉정하게. 나는 1억 주면 안 봐. 나 1억 주면 안 볼래. 1억 주고 안 보고 내가 1억을 받게 되면서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옆으로 누워가지고 유튜브 안 들어가고 안 보는 거지. 그럼 너 유튜브도 접게 되는데? 응, 그건 별도야. 내가 유튜브에서 장사하는 거는 가능한데 누군가 거를 이제 누군가의 그 유튜브를 이제 소비할 수는 없는 거지. 쓸데없는 상상이었고요. 대한민국 여자 배우 고트 누구일까? 40대 편. 아, 40대 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김사랑, 이제 40대가 된 여자 배우들. 김사랑이 진짜 많이 안 늙었죠. 예. 예전 얼굴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 40대가 되면 확실히 꺾여요. 여자 연예인들도. 특히 40대 중반 되면은. 김소연. 한때 정말 예. 악녀 역할에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예. 그런 느낌. 김태희. 지금 모습으로 봐야지. 김희선.
오. 어, 서장훈 좋아 죽는다. 서장훈 아저씨 좋아 죽네. 손예진. 현빈이랑 결혼했죠? 송혜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분은 아니야. 수혜님은 절대 아님. 어. 신민아. 아, 신민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하다. 고트긴 하지. 신민아 고트 인정. 지금도 김우빈 씨랑 사귀나요? 그리고 조금 전성기가 좀 짧았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임인정. 임수정 씨는 진짜 안 늙더라. 임수정 씨도 지금 꽤나 미모 유지 그대로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전지현. 전지현 씨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패션쇼에서 모습을 이제 손흥민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쳤는데, 아, 그 모습에서 약간 조금, 아, 이제 전지현도 살짝 나이가 들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그리고 하지원. 하지원 씨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신동엽 그 아저씨 그 유튜브 거기 나온 술동엽인가? 거기에 이제 나온 거 봤는데, 약간 하지원도 조금 꺾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아, 한가인. 한가인도 사실 좀 전성기가 좀 짧았어요. 그죠? 결혼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저 한예슬 씨. 한예슬 씨 이제 얼마 전에 SNS에 자료를 좀 잘못 가지고 온 게 최근 근황으로 가져왔어야 돼. 최근 근황으로. 어. 또 망상놀이네. 처음 보는 망상놀이다. 어, 한 개만 먹을 수 있다면. 순간이동. 다른 사람 생각이 들림. 평생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매달 300만원씩 통장에 입금됨. 새로 본 거지만 좀 흥미가 안 간다. 다 했던 거라서. 어. 순간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지. 어. 순간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난 봐. 어, 최고 능력은 1번이지. 어. 아, 제가 좀 오랜 세월 동안 좀 연구를 했어요. 10년 정도 이제 그 저 망상놀이 연구를 한 끝에 최강의 능력은 결국 순간이동이더라고요. 예. 투명화도 아닌 순간이동. 왜 나는 투명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투명화가 되려면은 내 몸에 닿는 것도 투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벗고 돌아다녀야 돼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도 되게 짧아요. 예. 내가 깨벗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은 뭐 봄에서 여름 되는, 예, 밖에 나가도 밖에 실외 온도가 그렇게 낮거나 높지 않아야만 돼. 예. 그런 거라서.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 연구를 한 끝에 능력물 월드컵 이런 거 했을 때 투명화 고르는 사람들은 변태일 확률이 높아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 심리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나를 모르게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완벽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많이 투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명화를 고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다. 예. 어, 노빠꾸 탁재훈의 그, 저, 남규리 씨 나왔네. 남친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그 정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뭘요? 그래서 혹시 지금 23년째 연애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또 됐네. 매력 있다. 아니, 당신 맞박대 주는 여자야? 강아지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되는 것처럼.
다음에는 한번 해봐야겠어. 어? 왜 입을 늘었고요? 아니 남규리도 참 안 늙는다. 어. 속초도 뭐 벚꽃이 지금 벚꽃 축제 중인데 벚꽃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벚꽃이 필 때까지 축제하겠습니다. 다 같이 절. 충주맨 영향 받아가지고 요즘 지자체 유튜버들 유튜브 채널들 재밌게 기획하고 있더라. 틀에 박힌 홍보 방식 같은 거 안 쓰고 돈 몇 천만 원 1억 단위 들여가지고 영상 만들었는데 조회수 100도 100다리도 안 나와. 뭐 한 짓이야 그게. 예. 얼굴 평가 단톡방 10대 메이크업 코디 도라를 반갑네요. 누구예요? 전대요? 지성. 아 이거 진짜 비열한 그 디스 방식, 비열한 개그. 남의 외모 놀리고 나서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지송 이러면서 더 화를 돋구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원동력 바로 야무지게 웃어주는 이런 사람들. 예, 비열한 개그 방식. 싸우지 마세요. 아직 안 싸웠어요. 씨발년아. 왼쪽은 누구야? 일본 우수기 닮은 왼쪽이 전대요. 진짜 도저히 칭찬 못하겠어요. 거짓말 없이 나 죄송합니다. 색감 테스트. 뭔데 이게? 노란색을 맞추라고 이 중에? 맞춘다면 이게 색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게 다 흑백인데 뭘 노란색을. 7번인가? 아니야, 7번 하얀색일 확률이 높아. 아 알겠다. 뭔가 얘는 파랑색 같아. 색 온도야 그냥. 온도로 생각하면 편해. 얘는 무조건 검은색일 거야. 6번은 6번은 무조건 검은색일 확률이 높고 가장 대비되는 7번이 하얀색일 거야. 8번은 내가 봤을 때 남색 아니면은 보라색. 검은색이랑 가장 비슷하거든. 그런 느낌일 거고 5번은 내가 도저히 모르겠고 얘네들 약간 얘네들 모르겠다. 근데 이 중에 노란색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노란색. 노란색. 7번보다는 조금 더 짙어야 돼. 4번이 노란색일 것 같아, 4번이. 4번이 노란색일 확률이 좀 높고. 3번은 뭐 초록색 정도 되려나? 1, 2번은, 연한 주황색이나 뭐 이런 걸려나? 모르겠다. 보자. 미쳤다, 나. 다 맞췄어. 맞네, 보라색. 보라색. 하얀색, 검은색, 파란색은 못 맞췄고 4번 노란색 다 맞췄네. 거의 한 70, 80% 맞춘 듯? 보라색이 어디 있어요? 맨 끝에 보라색 아님? 검은색 아니에요?
보라색이잖아. 이걸 검은색으로 본다고 너? 보라색이잖아. 검은색이 6번이고 보라색 맞아. 무지개 색이니까 보라색이 맞겠네. 어. 그러네. 빨주 노초 파남 보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능력이야? 이게 바로 인정욕구야.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어갖고. 묘하게 이런 거 잘 맞추면 내가 뭔가 좀 쓸모 있어 보인단 말이지. 이름, 한국인 이름 중에 진짜 있는 이름이래. 200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출생아 이름을 통계를 내봤는데 신생아 이름 중에 신생아랑 고등학생 사이에 엘사라는 이름이 13명이 전국에 13명 있대. 어. 김씨로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약간 엘사랑 어울리는 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어. 무슨 성씨가 좋을까? 류엘사? 문엘사? 은엘사 괜찮을 것 같아. 은씨. 은엘사. 어. 엘사야, 엘사야. 뭐, 내 입에 익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마 여자애들 이름일 듯? 부모가 이제 디즈니 빠인 거지. 이름이 아테나. 어. 박 아테나. 어. 윤 아테나. 이 아테나. 아테나. 제우스. 제우스 대한민국에 단 한 명. 어, 제우스. 야, 무슨 애들 이름을 RPG 게임 캐릭터 이름 만들듯이 만드냐? 메이플 캐릭터 만들듯이. 어. 최제우스. 최제우스 멋있다. 최제우스. 이러 친구 이름이 제우스면은 그냥 제우스. 야 제우스. 제우스. 이렇게 부르지. 우스야. 이렇게 안 하지. 어. 그웬도 있네. 그웬. 그웬은 괜찮은 듯? 그웬 좋다, 그웬. 레오나가 9명. 아마 약간 레오나가 롤이랑 연관 지어서 그러지, 무슨 세례명 그런 걸 거야. 어. 성 레오나. 어. 이런 식으로. 토르 한 명이라, 한, 대한민국에 토르 한 명 있다, 한 명. 토르. 어. 박토르. 박토르 좋다, 박토르. 비너스. 비너스도 괜찮은데? 이름이 진짜 비너스냐고. 비너스. 괜찮지. 어. 안 비너스, 뭐 이런 거. 에디슨 두 명. 니체 한 명. 마리오 세 명. 젤다 한 명. 그 애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지었다. 내가 웬만하면 니체나 에디슨이나 비너스는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 야, 토르까지도 괜찮아. 토르가 원래 마블에서 다루기 전에는 그리스 신화 인더, 그리스 신화 맞나? 그리스 아니에요. 아, 저기 아, 북유럽 신화. 오딘도 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젤다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심지어 저 링크인데. 젤다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니까. 공주.
광개토는 멋있지. 안드로메다도 난 괜찮다고 봐. 예수 여섯 명. 예수 나쁘지 않지. 아쿠아 뭐 나쁘지 않아. LG 나쁘지 않아. 메이플 나쁘지 않아. 황제 좋아. 황후 좋아. 선녀 좋아. 애인 좋아. 밀란 좋아. 용사 좋아. 여왕 좋아. 백룡 좋아. 제네시스 제네시스 좋아. 인삼 좋아. 끝난 듯.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뭐 꿈매는 알렌코 뭐 적인 것 같아요. 예, 끝났음. 요 정도만 간단하게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